2021년 고위모의고사 9월 37번 순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순서 문제는 뭐로 변형이 잘 나오지? 당연히 문장 넣기 1순위로 대비를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이 단락 같은 경우는 문장 넣기의 단서들은 굉장히 많아. 그래서 문장 넣기 문제 대비를 잘해야 될것 같고,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이지. 그리고 그 다음에 조금 대비를 한다 그러면 이제 빈칸 문제와 그 다음에 어휘 문제 조금 조심을 해야 될것 같다. 그리고 빈칸에 있어서 좀 추천을 한다면, 선생님이 이렇게 형광펜 친 부분이 있지. 이게 이 단락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인데, 이 부분에 빈칸 문제가 나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일단 들어가 볼게. 자, 열은 소실됩니다. 어디? 표면에서. 그러니까 열이 상실되어진대. 표면에서 상실된대. 자, 그래서 해놓고 이게 더 비교급, 더 비교급 들어가는 거야. 이 내용을 너희가 잘 파악해야 된다. 그러니까, 당신이, 자, 어떤 부피에 비료해서, 자, 이 얘기는 우리 몸 덩치를 뜻하는 거야. 체적. 그러니까, 몸 덩치에 비례해서, 당신이 더 많은 표면적을 가지면 가질수록, 자, 당신은 더 열심히 움직여야 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stay warm. 따뜻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어떻게? 요거 의미가 잘 왔니? 이거 사실 뭐 당연한 얘기지. 지금 앞에서 뭐라고 했어? 열은 표면에서 상실된대. 열을 잃는다는 거야. 표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열을 잃게 되는 그 표면적. 그 표면적이 어때? 너의 몸 덩치에 비해 가지고 넓으면 넓을수록 어떻다? 열이 빨리 잃으니까 그 열을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 더 열심히 움직여야 된다는 거야. 그지? 어떻게 보면 뭐 당연한 얘기인데 사실 빈칸 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 나오기가 괜찮지. 예를 들어서 어휘 같은 경우는 더 more, 아니면 더 harder, 이런 부분들에 충분히 이제 어휘 문제 잘 나오는 거다. 자, 그런데 그것은 의미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문장 넣기도 괜찮지. 자, 그것은 바로 앞에서 한 이야기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너희가 이해를 못할까봐 다시 한번더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작은 생물들이 have to produce, 열을 더 빠르게 만들어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보다는? 큰 생물들보다는. 자, 이것도 당연한 얘기잖아. 왜? 작은 생물들이 몸 체적, 그러니까 이제 몸 덩치에 비해서 표면적이 널리, 아니면 큰 동물들이 몸 덩치에 비해서 표면적이 널리. 자, 표면적이 넓은 거는 개미를 생각해봐. 작은 생물들이 예를 들어서 코끼리와 비교했을 때 훨씬 더 표면적이 이제 많은 거야. 그러니까 그몸 체적, 그러니까 덩치에 비교해서 그렇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은 동물들은 어떻다? 열을 빠르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지. 왜? 표면을 통해 가지고 열을 너무나 빨리 잃기 때문에 그 열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빠르게 움직여야 된다는 거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B로 간다. 자, 우리 뭐 내신이니까 그냥 바로 가도록 할게. 자, 그들은 요런 게 이제 단서인 거야. 요런 게 데이. 데이가 가리키는 게 뭐냐? 바로 작은 생물들이지. 작은 생물들. 자, 그래서 그러므로 작은 생물들은 완전히 다른 삶의 스타일을 이끕니다. 이 얘기는 삶의 스타일로 살아간다 이런 뜻이지. 완전히 다른 생활 방식으로 살아간다는 거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얘기가 나오지. 코끼리들의 심장은 뜁니다. 얼만큼? 단지 30회. 그러니까 1분의 30회. 여기서 어는 per의 뜻이지. 그리고 인간의 심장은, 이거는 저기 소유 대명사다. The humans는 인간의 심장은, 여기서 beats는 동일어구라서 생략돼 있어. 60회 뜁니다. 그리고 소의 심장은 50회에서 80회 뜁니다. 자, 이거 느낌이 오니? 지금 덩치가 큰 동물들이 한요 정도 뛴다는 거야. 하지만 하면서 이제 그 쥐가 나오네. 쥐는 뜁니다. 쥐의 심장은 뜁니다. 얼만큼? 600번. 1분의 600번 뜁니다. 자, 이 얘기는 1초에 10번 뛴다는 거지. 그러니까 누가 더 심장이 많이 뛰니? 작은 동물들이 심장이 더 많이 뛴다는 거야. 왜 많이 뛰니? 그 몸의 따뜻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훨씬 더 바쁘게 움직여야 한다는 거지. 자, 그래서 매일 just to survive, 생존하기 위해서 그 쥐는 어떻게 해야 된다? must eat, 먹어야 합니다. 대략 그 자신의 몸무게의 50%를 먹어야 합니다. 자, 에너지를 빨리 잃으니까 많은 양의 에너지를 보충하기 위해서 이렇게 자기 몸무게의 50%만큼이나 먹어야 된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야 되느냐? 바로 C로 가야 돼. By contrast, 대조적으로 하면서. 바로 이 G와 이제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들을 이제 비교 대조하는 거다. 우리 인간들은 least consume, 단지 대략 2%, 우리 몸무게 2%만을 소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에너지, 어떤 요구사항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에너지의 필요를 이제 공급하기 위해 2%만 먹으면 된대. 그러니까 우리보다 훨씬 몸이 작은 쥐는 얼마를 먹어야 된다고 했어? 50%. 그러나 대조적으로 우리 인간들은 2%만 먹으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서 이제 뭔가 또 다른 정보를 제시하고 있다. 자, 이런 부분도 이제 빈칸 후보야. 한 영역, 어떤 영역이냐? 관계부사지. 관계부사는 뒤에가 완벽하다. 동물들이 참 기묘하게도 유니폼, 동일한 한 분야는, 자, 이렇게 지금 무슨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제 심장 박동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있었는데, 이 동물들 간에 동일한 그런 부분이 있대, 분야가 있대. 그 분야는, 자, 뭐다? 심장 박동의 수입니다. 자, 어떤 수? 관계대명사 생략이지? 그들이 가지는. 평생에 그들이 가지게 되는 심장 박동의 수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지? 그러니까 동물마다 분당 심장 박동의 수는 다른데, 그들에게 이제 공통점이 있대. 그건 뭐냐 하면, 그들 평생에 뛰게 되는 바로 심장 박동의 수라는 거야. 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A로 가는 거야. Despite the best differences. 딱 나오잖아. 뭐에도 불구하고, 심장 박동의 엄청난 차이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언급했던, 왜? 분당, 예를 들어서 뭐, 코끼리는 30번, 인간은 60번,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쥐는 막 600번, 이런 차이가 있었잖아.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어떻다? Nearly all mammals, 거의 모든 포유류들은 대략 8억 회의 심장 박동을 가집니다. 그들에게서 자 만약 어떡하다면 그들이 평균 수명을 산다면 평균 수명을 살게 된다면 8억 회의 심장 박동을 뛰게 된다는 거야. 이게 쥐도 그렇고 코끼리도 그렇고 그렇다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정보를 덧붙이지 예외가 있대. 그 예외는 바로 인간들이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8억 회의 심장 박동을 지나칩니다. 언제? 25년 이후에. 그러니까 한 인간들은 저 25살이 되면 8억 회를 넘나 봐. 그리고 단지 계속해서 갑니다. 또 다른 50년을 그리고 16억 회의 심장 박동 정도를 가지게 됩니다. 아,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내용을 잘 따라왔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단락에서 사실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였어. 그러니까 그 표면적을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열을 빨리 잃는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작은 동물일수록 어떻다? 더 많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더 많이 에너지를 보충해야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동물마다 그 심장 박동수가 다르다는 얘기를 했지. 그런데 그 얘기에 덧붙여서 하는 중요한 얘기가 뭐냐 하면 참 기묘하게도 동물들이 심장 박동의 수는 이렇게 다양한데, 균일한, 동일한 그런 분야가 있대. 그게 뭐냐 하면 그들이 평생에 가지게 되는 바로 심장 박동수라는 거야.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역이 아래쪽에 쭉 펼쳐지고 있는. 그래서 BCA가 답이라고 하겠습니다. 서두에서 언급했다시피 이 단락 같은 경우는 사실 문장 넣기 단서들이 굉장히 많다. 지금 선생님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다 문장 넣기 단서가 될수 있어. 자, 그래서 이런 문장 넣기라든지 순서 같은 경우는 그냥 순서를 외운다 생각하지 말고 그 흐름, 이 전체적인 그 단락의 흐름, 알겠지? 그거를 쫙 염두에 두면서 너희가 공부를 하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therefore, 그다음 by contrast 이렇게 연결사는 너희가 기본적으로 대비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빈칸에 나온다 그러면 선생님이 형광펜 친 부분 빈칸 대비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혹시 어휘 문제 어색한 부분을 찾으시오 하면 아까 제일 앞부분, 주어진 문장 있지? 예를 들어서 more, harder, 뭐 이런 부분들, little creature, 이런 부분들을 예를 들어서 large creatures 한다든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휘 문제도 조금 신경 써서 대비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37번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